특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강도 높은 대응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여 지자체, 의료계와의 협력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 등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자리나 야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뉴시니어 부재숙입니다. 오늘은 푸드투데이 김진수 논설실장과 요리연구가 양향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예방법과 음식을 통한 면역증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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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생 계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국민들께서 네. 코로나19 발생에 대해서 많이 당황하고, 그래서 감기 증상과 코로나19 증상이 차이가 뭔지도 아주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는 우리가 통상 콧물도 나고 또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코로나19의 경우는 콧물은 없고 주로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그리고 많은 기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메르스라든가 또 사스 우리 겪은 그런 그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바로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대중적인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바라볼 때는 우리 정부에서 늦장 대응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질병이라든지 이런 건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또 국민 각자가 자기 진단에 의해서 함께 협조를 해서 이런 큰 재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신천지 교회 그 예배 방식을 보면은 네. 너무 그 밀집된 폐쇄된 공간에 밀집해 있는 그런 그 예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화를 할 때는 한 1m 정도까지 그리고 채찍질을 하면 3m까지 그 바이러스가 튀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밀집한 공간에 가까이서 하는 그러한 대중 모임에는 가급적이면 가지 않고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병원체는 그러면 어떤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병원체는 이런 그 우리 박테리아래 박테리아 네. 그 우리가 그 세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박테리아보다도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러한 그또 바이러스가 이번에 새로 그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세균이라는 것은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세포가 없고 어떤 그 여기를 숙 뒤에 들어가 가지고 성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숙주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특성이 이렇게 그 사람이란 숙주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성장한다. 이런 거좀 병원체의 특성이 있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숙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하는데 나가지 않아야 되고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또 다녀오시면 꼭 손을 씻으시고 또 갑자기 재채기가 났을 경우는 이렇게 손 오소매로 대고 한다든지 이런 수칙은 꼭 서로가 지켜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숙주가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의 그 인적 특성도 있고 뭐 환경도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개인적인 그런 특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인이라든가 노약자 네, 또는 맞습니다. 그 어린애들이라든가 네. 임산부라든가 네. 이는 그만큼 그만큼 저항력이 떨어진다, 면역이 네. 낮다 이런 네. 얘기예요. 이런 그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피해야 된다. 조금 전에 이제 시장님께서 바이러스 뭐또 무슨 세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이러스가 몇천 분의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그만 쉘터에 걸러질 정도로 작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진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단이 처음에는 한 이틀 정도 걸렸어요. 네네. 지금은 2월 4일 날 식약처에서 그 진단 시약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진단 시약을 가지고 지금 그 증상을 진단할 때한 6시간 이내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국내 환자들에 대한 진단은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은 어떻게 개발되나요? 그래서 지난번 그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도 백신이 결국은 치료제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이그 코로나19의 백신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개발에는 말이죠. 그래서 특히 그 표면에 있는 그 항체가 이동을 자주하고 변이가 심해가지고 그것을 포착해서 이걸 소위 죽일 수 있는 그런 소위 뭡니까 백신을 개발하는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 연말 정도 가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방을 위해서는 이 개인이 전부 다 국민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있고 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될게 있어요. 네. 있는데 저는 이 초기에 그 대응을 잘해야 이 제대로 예방이 되고 네. 확산이 안 되는데 초기 대응에서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갑자기 대구의 그 신천지 교회에서 그 예배 방법으로 통해서 이그 많은 교인들이 이게 코로나 그 19에 이제 발병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요. 대구 경북은 더 지금 많은 환자가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예방이 아주 힘든 그런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정부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신천지 그 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이렇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총리께서 담화 발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고 너무 밋밋하게 해서 국민들이 많은 지금 불안에 떨고 분노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많은 식당들은 다 문을 닫았고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 차를 가지고 가도 차들이 너무 한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의 단호한 대책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사스는 한 분도 안 걸렸잖아요. 예, 돌아가신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자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만을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새로운 어떤 로뱀을 만들어서 계획을 짜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이번 코로나19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가 진단을 해야 될 네.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네. 그걸 어떤 그 대책에 반영을 하고 네.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네.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그죠? 국민들이 네. 안심할 수 있도록 네. 뭔가 의료 전문가의 그 의견을 네. 들어서 뭔가 대책을 발표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코로나19는 각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건강하면은 이런 코로나도 네. 도망갈 수가 있죠. 사실 우리 음식은 네. 사실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너무 이제 그 퓨전화가 돼가지고 우리 귀중한 음식들이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특히 사스나 메르스에 왔을 때도 김치가 모든 걸 물리쳤다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김치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면역력이 증가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그러니까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죠. 사실 거기에는 뭐 마늘도 들어가도 젓갈 들어가죠, 고추가루 들어가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이 마늘의 면역력, 그러니까 항생, 네. 그러니까는 그 면역력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우리 음식, 우리 고유의 음식을 정말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 어린아이들도 이런 김치 같은 걸 멀리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건강에 좋은 우리 음식을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결국은 이제 면역력을 높이면은, 네. 우리가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는 거죠. 맞습니다. 뉴 시니어 시대에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관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네. 예. 맞아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네. 이제 뭐 뉴 시니어다 해서 뭐 60대 이상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60대도 청년이고 소녀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을 증강한다는 것은 이런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정리시키고 또 음식을 잘 골고루 섭취를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길이거든요. 코로나19의 예방법과 면역력 증진에 대해 이야기를 잘 나누었습니다.